조합원님들 안녕하세요. 한살림 5일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한살림 조합원 한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는 한살림 배치매장에 있는데요. 6월 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한살림에서는 한살림 포장 돋보기를 주제로 한살림 5일장을 꾸릴 예정입니다. 평소 조합원들이 포장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는 물품들을 제가 담아가서 포장 전문가, 환경 전문가 분들과 함께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물품을 고르러 들어가 보시죠. 여기는 지금 포장 없이 원하는 만큼 잡곡을 담아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하는 용기를 가지고 오셔서 필요한 만큼 잡곡을 담아가시면 되는데 앞으로 한살림 매장에 이런 공간이 점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방문한 날은 일요일이라서 신선 채소가 좀 많이 비어있는 상태죠. 네, 샐러드용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어린이 채소랑 또 제가 좋아하는 루꼴라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꼭 비닐이나 페트에 담아서 공급해야 하나 이런 의견들이 많으신데요. 가져가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까노두도 있는데요. 이 호두도 작년부터 재사용병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재사용병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땅콩크림이 있는데요. 저희가 원래 땅콩크림은 병에 담아서 공급을 하다가 땅콩의 성질상 병에 담아 공급하다 보니까 산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레임권이 좀 많아서 이 튜브 용기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사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조합원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야기 나눌 겸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팩에 담긴 우유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자도 한번 담아볼게요. 여기 밥풀과자가 있고요. 하늘바다 새우가 있네요. 밥풀과자는 투명한 비닐에 담겨있고 하늘바다 새우는 이렇게 조금 다른 용기의 재질에 담겨있죠. 이 차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이들이 즐겨 먹는 음료수인 상큼한 감귤 등 상큼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여기 붙어 있는 이 빨대가 없앴으면 좋겠다는 조합원님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빨대가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실 이 상큼한 포도도 하나 담아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품류가 있는 매대인데요. 이 펌프를 보시면 아직 스프링이 다른 재질로 되어 있어서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더마 로션과 더마 워시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메탈 제로 펌프라고 해서 철로 된 스프링이 아니라 같은 재질의 플라스틱 스프링으로 넣어서 좀 재활용률을 높였다고 하는 물품이 있습니다. 여기 산골 간장을 보시면 얼마 전까지 페트에 담겼었는데 유리병으로 용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진간장을 보시면 여기는 아직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고가 다 소진되는 대로 유리 용기로 바꾼다고 하니까 조합원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기름을 보시면 이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데 뚜껑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재활용률이 어렵습니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과일 매대도 왔는데요. 이 과일도 함께 담아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한살림에서는 매장에서 우유값과 멸균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우유값은 휴지로 재활용하고 멸균팩은 핸드타월로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종이펄프가 무척 좋은 자원인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모아야 각각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매장을 둘러보는 건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구입한 물품을 가지고 스튜디오로 가서 포장과 자원순환 전문가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제가 한살림 매장에서 물품을 장을 보고 바로 스튜디오로 왔습니다. 5일장을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 물품으로
조합원 여러분들을 만났는데요. 환경의 날을 맞아서 6월에는 오늘 하루라도 소비하는 일, 뭐 포장이나 택배 이런 것들을 좀 멈추고 여러 생각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 자리를 준비했고요. 제 옆에 이렇게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신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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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플러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진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포장공학을 공부를 했고요. 자동차 회사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포장 관련된 일을 좀 했고요. 보통 대기업에서도 포장 개발 업무를 좀 하고 현재는 이제 포장 개발 관련해서 다각도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세열 소장입니다. 우리 이상진 대표님은 포장 박사, 저는 쓰레기 박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분리배출과 관련된 궁금증을 쏙 시연은 아니더라도 조금 해소해드리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알찬 시간을 준비하게 돼서 좀 조합원으로서 기대도 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요.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할까요? 조합원 분들은 함살림 포장이 어떻게 개선이 될까 이렇게 기대가 되실 것 같고 생산자 조합원 분들은 또 어떤 지적질이 들어올까 굉장히 긴장이 되실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가 뭐 누구를 비난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환경제로 가기 위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한 살림 제품들 한 자리에서 쭉 보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 한 살림이랑 처음 인연을 맺어갖고 같이 이제 일을 네. 포장 관련돼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포장 관련돼서 이제 친환경으로 좀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노력이 이제 이렇게 많은 노력을 내부적으로 이제 관심 갖고 하는 이제 그 단체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짝 놀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좀 초대된 부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궁금했던 한살림 포장재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죠. 먼저 이상진 대표님, 포장 없으면 안 될까요? 제가 요즘 한살림 물품 이용하면서 포장지가 너무 많아서 조합원들도 그렇지만 저도 지금 마음이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 저녁 한 끼를 준비하면 어떤 날은 정말 포장재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 좀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분리수거를 하러 이제 네네. 아파트에 나가보면 거기에 이제 쌓여있는 포장재를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이 제조자들이 산지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완전히 없애기는 좀 어렵고 상품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제 특성에 맞춰서 이제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제조하는 사람도 그렇고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같이 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장이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따라서는 이게 이것까지 필요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채소를 싸는 비닐 같은 경우에 시들지 않게끔 하는 건데 채소가 시든다고 해서 못 먹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소비자들은 또 시들어버리면 제품이 질이 떨어져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좀 시들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인식만 바꾸면 반드시 또 비닐로 포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소비자라고 해도 조합원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에 계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재활용 등급제가 도입이 돼서 한살림도 그것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포장 재활용에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든 포장재에 대해서 표시를 하게 된 것은 올해 2021년 3월부터이고요. 재활용이 잘 되는지 여부를 평가해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이 네 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재활용 최우수, 우수의 경우에는 표시를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재활용 어려움의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전에는 분리배출 표시만 한번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은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 포장재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서 소비자가 소비를 기피하거나 자제함으로써 이런 포장재가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네네. 하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된 거죠. 요즘에 테레비 선전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생수병에 라벨을 없애고 네. 양각 무늬로 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 중에 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포장재에 대해서는 재활용 분담금을 내는 건데, 재활용 어려운 표시의 경우에는 분담금을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담이 증가하니까 스스로 재활용이 우수한 쪽으로 포장 재질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소비자들이 알 권리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구입하는 것, 그런 것들이 생산지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포장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합원을 대신해서 매장에서 이렇게 구입한 물품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포장의 이 재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밥풀과자랑 하늘바다 새우가 있잖아요. 이상진 대표님, 비닐 포장도 재질이 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내용물의 이 보관 특성 때문에 재질의 설계가 구분이 되는 건데요. 여기 보시는 이 투명으로 돼 있는 것이 단일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명하지 않은 것들이 보면 복합 재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일 재질 같은 경우에는 기체 차단성이 좀 낮아도 내용물의 보관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좀 단순한 구조로 이제 설계가 가능하지만, 복합 재질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수분을 잃는다든지 아니면은 제품 자체가 이제 공기에 노출되면 산패가 일어난다든지 적정한 유통 기간을 이제 확보할 수 없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한살림 포장에서도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순위는 안전성이거든요. 물품의 유통과 공급의 안전성이 먼저이기는 한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하면 분리가 잘 되고 순환이 잘 되는 방식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인데, 그러면 소장님 이거는 자원순환 부분에서 본다면 어떨지 한번 설명 좀.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녹는 온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예. 같은 재질끼리 모아줘야 잘 녹아서 재활용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재질로 만들면 그 재질로 모으면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복합 재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질이 섞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녹이려고 했을 때 잘 안 녹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재질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물질 재활용은 어려운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그래, 되는 거죠. 그래서 조합원들은 단일 재질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것인데, 어쨌든 포장재의 기능에서는 제품의 보호라고 하는 것이 우선이죠. 네네.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그래서 최근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비닐 재활용과 관련해서 기존에 그 알루미늄 등을 사용해서 복합 재질로 사용했던 포장재를 단일 재질로 바꾸면서 그 복합 재질의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포장재의 기능성 확보와 관련된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 거죠. 비닐류가 물품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가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물품을 구입할 때는 사실 다양한 제품들을 구입을 하기를 이제 희망을 하죠. 뭐 튀긴 제품 아니면 오븐에 구운 제품,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기름에 튀겼느냐 아니면 오븐에 구웠느냐에 따라서 이제 내수성이 확보돼야 되는 측면, 그 산소에 이제 접촉을 피해야 되는 측면, 이제 이런 것들이 구분되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포장재 재질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 이제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이제 알루미늄을 빼고 단일 재질로 기체 차단도 같이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연구 활동들이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좋은 방향으로 네. 포장재들이 바뀌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 상태에서는 이런 복합 재질 비닐을 포장재로 사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분리 배출을 잘해서 재활용을 할 거냐? 네. 이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요새 굉장히 논란이 많이 들어요. 이게 파우치에 이렇게 뚜껑이 있는 경우 이거 떼서 버려야 되냐? 이걸 가위질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사실은 분리 배출은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돼요. 이런 비닐이 어떻게 재활용되느냐? 복합 재질이기 때문에 물질 재활용은 어려워요. 그러면 현재의 비닐 재활용 체계에서는 그 폐기물 고형 연료 SRF라고 해서 태우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떼거나 자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척만 잘 하셔서 오히려 마개를 닫아서 그냥 배출하는 것이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오히려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네, 비닐이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재활용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물질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비닐의 재활용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비닐은 여러 재질이 섞인 상태로 분리 배출이 되기 때문에 재질별 선별을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배출한 비닐의 20% 정도만이 물질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SRF,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더라고 되어 있는 물품들은 다 그냥 버려야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기도 하고, 일단은 아더 표시가 되어 있는 비닐은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다 가짜 뉴스입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더 표시된 것들도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비닐 버리실 때 주의하실 건 딱 두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음식물이 묻어 있는 경우 음식물에 소금기가 문제가 됩니다. 두 번째, PVC 재질의 비닐. 대표적인 PVC 재질의 비닐은 비닐랩이에요. PVC에 들어가 있는 염소 성분이 비닐 재활용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닐만 썩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비닐은 다 분리배출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닐이 아니라 용기류예요. 네. 화장품류에 아더 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의 경우에는 선별장에서 100%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리배출하더라도 재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이 경우에 그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재활용이 안 되니까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한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리배출 표시가 상위 표시예요. 아더 재질 표시보다. 네.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 가격에 재활용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세척해서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네. 소비자가 분리배출한 것을 선별해서 재활용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책임 아니잖아요? 그건 정부와 생산자 책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소비자가 분리배출하면서 재활용하도록 요구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합원님들이 또 한 가지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생분해가 되는 비닐을 한 살림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시거든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또 이걸 또 심플하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 분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일어날 거냐? 생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서 판정을 하거든요. 56도에서 60도 조건에서 6개월 동안 섞였을 때 90% 이상이 분해가 일어나면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다. 네. 생분해 비닐이다.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데요. 문제는 자연환경 조건이 58도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환경 조건에서는 실험 조건에 비해서는 분해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데 분명히 6개월보다는 길 텐데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생분해 플라스틱이 분해가 빨리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쓰레기 처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생분해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바다에 투기되거나 했어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분해 플라스틱이니까 그냥 땅에 갖다 버리세요. 투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 예. 그렇게는 생각하지는 다 않죠. 다 쓰레기로 배출되잖아요. 네. 그럼 쓰레기로 배출되면은 분리배출되어서 재활용이 되거나 아니면은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서 소각이 돼요. 근데 생분해 플라스틱은 일단 재활용이 안 돼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가야 돼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은 소각장 간단 말이에요. 대도시 지역은. 네. 그러면 소각장에 들어가서 불타는데 이게 분해가 빨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차라리 생분해 플라스틱을 고집하기보다는 재활용이 잘 되는 단일 재질의 비닐을 사용하고 이런 투명 비닐을 매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수거하는 캠페인을 벌여서 재활용을 잘하는 것이 환경적 이익이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생분해 비닐은 또 GMO의 우려가 있는 옥수수로 만들어졌다는 걱정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개선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이 채소가 담겨 있는 이 비닐은 방담 처리라는 게 되어 있는 이제 비닐인데요. 방담 처리의 이제 기능이 뭐냐면은 냉장 유통되는 제품이 상온에 나왔을 때 표면에 아니면 내면에 서리가 발생해 갖고 소비자가 육안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방담 처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비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담 처리의 이슈도 있지만 물성 자체가 유통 중에 파손이 된다든지 안 좋은 물성들을 좀 갖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제품에다 확대 적용하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재활용 측면에서 썩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한달인 TV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되기도 하고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조합원으로서의 포장지에 대해서 갈 길이 멀다는 것 때문에 좀 답답한 마음도 드는데요. 분위기를 잠시 바꿔서 저희가 한살림에서 자랑하고 싶은 포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못 본 사이 한살림 엄청나게 네. 많이 바뀌었네요. 이 한살림 자랑하는 거라서 네. 저희도 갑자기 막 기쁜 표정으로 업돼서 네. 저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개선한 것 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사실 재사용 유리병이에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재사용 유리병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소주 맥주병 위주로만 유리병을 재사용하잖아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보다 많은 제품에 유리병으로 대체를 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길을 지금 개척해 나가는 것이 한살림이거든요. 네. 그런데 한살림 혼자 사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한살림뿐만 아니라 다른 생협들도 다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업체들도 다 들어와서 유리병을 다 표준화시켜서 이것들이 좀 자율보증금 체계를 통해서 매장에서 수거하고 세척해서 재사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확대해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한살림이 조금 더 자랑을 더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칭찬해줘, 이거 잘하고 있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게 되고, 아, 한살림 따라 하자. 네. 그래서 우리 사회 한살림 따라하기 열풍이 불게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소주나 맥주 같은 유리병 외에는 이제 네. 재사용되고 있는 병이 네, 이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한살림이 이제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멸균팩과 우유팩을 분리하면서 작년부터 수거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한살림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환경의식이 높은 조합원들과 네. 전국에 촘촘히 깔려있는 매장이거든요. 네. 그 점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모아서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게 유리병을 모아서 재사용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유팩과 멸균팩을 매장에서 모아서 각각 재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것들을 매장에서 그 점에서 모아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모델들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살림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은 거는 무포장 판매. 그 잡곡이라든지 네. 과일이라든지 채소 쪽에서도 포장재를 씌우지 않고 판매하는 게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좀 더 많이 확대되고 조합원들이 이것을 많이 좀 이용해서 진짜 일회용 포장재를 팍팍팍 줄여가는 네.
이 모델 사례들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포장재를 쓰지 않고 조합원들이 와서 직접 덜어갈 수 있는 이제 이런 형태가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뭐 한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거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은 이제 매장이 좀 그렇죠. 커야 되는 이제 이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성은 있지만 시작하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조금씩 조금씩 좀 확대될 수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낱개 판매를 일부 매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설님이 좀 자랑을 하고 싶기는 한데 실제적으로 매장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예쁘고 크고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가져가시면 이쁘지 않고 작고 이런 아이들은 남아서 따로 판매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한 박스에 들어있는 채소를 함께 나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잘 유지되고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조합원님들의 의식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가져간다는 의식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과일이나 야채의 무포장 판매에서 제일 지금 크게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손실률. 우리 증가해서 이 손실분을 누가 떠안을 거냐, 매장이 떠안는 거냐, 아니면 생산자가 떠안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무포장 제품을 확대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 무포장 제품이 확대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 자체가 포장재가 없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좀 더 이해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 같은 것들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매장에서도 홍보 문구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팍팍 깔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씻은 야채가 나쁜 야채가 아니다. 그래야 포장재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도 조합원들한테 좀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면은 간장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페트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점차적으로 저희가 유리병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종의 민간에서 플라스틱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실천을 하잖아요. 이러면 좀 정부에서 팍팍 밀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너무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좀 민간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살려서 전국에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제 과일 상자는 인쇄 도수를 이제 줄인 과일 상자예요. 이 인쇄를 줄임으로써 인해서 사실은 잉크 자체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실질적으로 이 인쇄 공장에 가보면 20kg짜리 깡통 캔들이 1시간, 2시간 인쇄를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 잉크를 줄여나가는 활동도 환경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들 중에서는 이런 과일 상자도 재사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플라스틱 상자도 재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사용하고 박스가 재사용되면 제일 좋겠지만 생산자님들께 이것을 다시 보내는 과정이 좀 어려움이 있고 여기에 혹시나 이물이 묻으면 균이 있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종이다 보니까 눈이나 비 같은 것에 좀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면 좋을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김이 있는데요. 생산지에서 포장 설비를 들여가지고 열심히 해주셔서 조합원들이 좀 감사하게 생각하는 물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 살림 포장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자체의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1차 농산 생산자들은 직접 가공하시거나 이제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규모의 가공 생산인지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이제 과외 설비를 교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포장 설비를 이제 변경하는 것 자체는 이제 설비 자체가 폐기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장재들은 다 정해진 포장 설비에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포장재를 바꾼다는 것은 포장 설비를 바꾸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생산자 상황을 좀 살펴가면서 장기적인 계획에 맞춰 갖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좀 더디더라도 생산자님들이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으로 해서 친환경성으로 다가가는 물품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조합원이 그래서 이용하기에 마음이 편한 그런 물품들이 한 살림 안에서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라면류를 아까 제가 좀 자랑을 했었는데요. 네 개가 포장되어 있는 형태에서 하나 더 이중 포장을 하는 것을 없애달라고 조합원들이 계속 요청을 하셨어요. 근데 생산지는 큰 결심이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걸 해주셨어요. 이게 묶음 포장 문제잖아요. 네. 벌써 말하려다 보니까 또 흥분하게 되는가. 마음을 좀 진정하고. 재포장 금지법이 이제 올해 4월에서야 시행이 되잖아요. 원래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려다가 라면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결국 환경부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4개부터는 묶음 포장을 해도 된다, 재포장을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해줬어요. 정부가 규제하지 않더라도 한살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묶음 포장 풀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살림 사례가 이 정부의 정책의 후퇴를 잘 보여주는 오히려 반면교사가 돼버린 것이죠. 한살림은 적극적으로 박수 쳐주고 칭찬해줘야 되고 지금 여전히 묶음 포장을 고집하는 이 라면 생산 업체들한테는 지금 소비자들이 역시 계속 회초리를 들고 짱돌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좀 저희가 자랑을 좀 했다 하면 포장에 대해서 조합원님들의 요청이 아직도 많은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어려움을 표시해야 되는 물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기름을 먼저 살펴보면요. 전에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재활용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표시하는 등급제 기준으로 보면 이 유리병은 이제 라벨이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뚜껑이 결착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물을 다 소비하고 나서 라벨은 분리를 하면 되고 지금 결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뚜껑이 분리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살림은 여기다 절취선을 넣어서 쉽게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소비자가 이 물품들을 볼 때는 분리배출이 어려우면 분리배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한 상태가 되는데요. 분리가 잘 되는 형태로 개선이 된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합원님들이 진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물품이에요. 이 빨대는 나올 때부터 이거를 왜 붙이냐, 이게 한 살림에 있을 수는 없는 물품이다 이렇게 말씀이 많으셨는데 상큼한 강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대가 개발되게 된 거는 편리 때문에 이제 개발되게 된 거고 일반 범용적으로 쓰는 케이스보다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편하게 취식을 도와줄 수 있도록 보완이 된 건데 이런 것들은 따로 비치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택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송이 버섯이나 과일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재활용 용기로 저희가 분리배출을 해도 재활용이 좀 안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가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보통 트레이류 포장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일을 담은 용기, 그리고 뭐 계란판, 뭐 샌드위치, 용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페트 재질의 트레이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페트 재질도 있고 PP 재질도 있고 뭐 PS 재질도 있고 해서 육안으로 선별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얼마 전까지는 선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트레이류를 한꺼번에 선별한 다음에 다시 자동 선별을 해요, 재질별로.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안심하고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앞으로 분리배출을 잘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닥치고 분리배출. 네. 고민이 많은 물품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땅콩 크림이 있어요. 땅콩이 가지는 특성상 산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튜브 용기로 바뀌었는데 조합원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으세요. 한살림에서는 플라스틱 용기를 쓰지 않으면서도 물품의 안전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물품인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콩은 기본적으로 산패가 좀 많이 되는 내용물이기 때문에 포장에 좀 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살림 제품들은 내용물의 유화제나 보존제 그렇죠. 등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리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현재 유리병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생산자의 설비를 고려해서 선택된 포장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 재질도 재질이지만 이 내용물 만드는 업체랑
포장업체랑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발을 해서 바꿔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바꾸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생산자님이랑 고민을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합원도 만족하고 생산지도 힘들지 않은 방법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소연 소장님, 저희가 분리배출을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재질별로 분리배출을 해서 어떻게 재활용이 되는지, 비닐, 유리병, 종이류, 페트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모으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서 무엇으로 재활용이 되는지 그 시스템을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분리배출을 하면 선별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재질별, 품목별로 일단 선별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페트병, 그다음에 PE, PP, PS 이렇게 재질별로 선별을 하고요. 최근에는 이제 트레이류까지 또 선별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질별로 선별을 해야 재질별 재활용 업체로 가져가서 네. 이것을 씻어서 파쇄를 한 다음에 녹여서 재생원료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유리병 같은 경우에는 백색, 갈색, 녹색 네. 세 가지 색깔로 선별을 한 다음에 이것을 파쇄해서 그 가루 형태로 만들어요. 네. 그리고 이것을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으로 재활용을 합니다. 종이는 뭐 폐지로 따로 모아서 제재회사로 가져가서 물에 그 섬유를 풀어서 다시 종이 제품으로 만드는데요. 그동안에는 막 종이를 막 버렸는데 지금은 박스는 따로 그리고 박스가 아닌 종이는 또 따로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달라라고 제재회사에서 요청을 하죠. 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분리배출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소장님, 이 조합원님들께 분리배출에 관해서 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가요? 지금 우리의 분리배출의 문제는 열심히만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재활용이 될 수 있는 품목만 기준에 맞게끔, 그러니까 세척을 잘해서 깨끗하게 네. 분리 배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 분석이라고 하잖아요. 비우고 헹구고 이물질 분리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섞지 말고 네. 그러니까 비행 분석만 머릿속에 딱딱 박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수열 소장님이 작년에 9월에 책을 내셨어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이렇게 독특한 그리고 관심을 탁 끄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여기 방송에서 저희가 미처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 조합원님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한살림 포장이 좀 빠르게 시원하게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공장의 생산이라든지 1차 산지와의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또 한살림이 한살림답게 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포장을 또 줄이자고 이런 설비를 버리는 일이 좀 과해지지 않도록 머리를 모아서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장은
그 소비자가 손에 이제 물건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근한 예로 이제 택배의 박스의 포장도 이제 포장이고요. 네. 그래서 그 택배 대신에 주변에 가까운 한살림 매장이나 이제 상점을 이용하면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해가면서 포장을 줄여나가는 네. 이제 그런 이제 의지, 실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한살림 포장의 문제를 2018년부터 조합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한 4년째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느리게 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대기업들보다 좀 더 확실하게 차근차근 변화의 방향을 발바닥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대에서의 그 포장이 워낙 광범위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들이 네. 많은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네. 방향을 명확하게 세워서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길게 바라보셔야죠.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한살림 포장 돋보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새로운 내용도 알게 되고 포장에 대해서 무척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살림 포장에 대해서 그러면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몇 점 정도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점수를 드리면은요. 네. 제가 뭐 이렇게 점수의 후한편은 후한편은 아니지만 뭐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은 90점 이상을 드리고 싶고요. 진짜요? 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여기 이제 오늘 좋은 케이스도 많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기업도 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실제 구매하시는 조합원들이 이제 이 환경에 대한 이 포장재 개선하시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츼 하나씩 이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네, 너무 후한 90점을 주셨네요. 네, 그러면은 홍수열 선생님 제가 책 얘기도 해드렸는데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의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 기준은 모든 포장재는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 포장의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살림 혼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의 제약 속에서는 어쨌든 절대평가로 들어가면 50점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 구조 속에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변화의 방향성과 의지, 그 실천의 노력, 상대평가를 해야 한다면 점수를 두두두두고 그래도 너무 많이 주면 또 조합원들이 저한테 항의할 것 같아요. 저도 한 80점 정도. 80점 네. 정도 주셨네요. 저는 좀 만족스럽습니다. 저 90점 받을 줄 몰랐는데 많이 주셔서 저 조합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너무 후한 점수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지나면서 두 분께서 조합원님들에게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포장재들을 더 많이 사람들이 요구하게 되면 이제 그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삶의 방식을 좀 다 바꿔야 되는 때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편리하다 불편하다를 넘어서 환경에 이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전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이 변화가 한순간에 이제 바로 이루어질 수는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목표 방향성을 이제 잡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살림이 조합원과 생산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금은 느릴 수 있지만 의미 있는 변화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살림이 한살림다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은 분명히 변화를 꿈꾸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한살림 매장은 일반적인 유통 매장이나 업체들과는 다른 분명한 차별성이 있어야 되고 그 차별성이 한살림 조합원들의 자부심으로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80점 드렸는데요. 20점 더 채우시려면 지금보다 더 큰 변화의 방향성을 세우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합원들도 보다 많은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고요. 생산자 조합원들도 같이
어렵지만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살림의 모든 매장은 다 리필 코너가 의무적으로 다 좀 배치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포장의 방향은 일회용 포장을 자꾸 줄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요즘은 치약 같은 경우에도 고체 치약 같은 게 나와요. 야심찬 비전들을 세우면서 우리가 한 살림이 플라스틱 없는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의 선두주자가 되겠다. 이정표가 되겠다. 좀 이런 목표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살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플라스틱 제로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고 조합원들이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실현되지 못함에서 오는 좀 부족함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님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생산자님과 모두 한살님이 노력하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상진 대표님, 홍시열 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살림 5일장은 매달 5일에 방송됩니다. 이제 다음 달에는 7월인데요. 7월에도 5일에 한살림 5일장이 열리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7월 5일에는 갓단 옥수수 장날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갓단 옥수수 드셔보셨어요? 옥수수 엄청 좋아하고요. 네. 하지만 갓단 옥수수는 못 먹어봤고요. 네.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항상 공수해 주세요. 아, 그러세요? 아,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옥수수는 갓단 옥수수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맛있습니다. 7월 5일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 5일장 7월 5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